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채팅방에 자신의 의견들 많이 표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공감하고 확인하는 그런 뉴스 코멘터리의 채팅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께서 그 안진걸, 변희재 두 분이 출연했을 때 올려준 채팅방의 내용들은 정확히 전달이 됐습니다. 정확히 전달이 돼서 아마 다음 집회에는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 안진걸 소장을 통해서 저희가 또 변희재 대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채팅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이 뭐 이제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는 스스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50만이 모인 집회를 1만 6천 명이 모였다고 버젓이 그 지면에다가 휘갈기고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전 언론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룰라가 브라질의 위기의 민주주의 영화 다 보셨을 텐데요. 이 브라질의 위기의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상륙하고 있지 않냐 그러한 우려감이 듭니다. 저희들은 토요일 날 광화문 시청 앞 광장 그리고 남대문 숭례문을 통해 왔고 우리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연사들이 그날 얘기했습니다만은 주권혁명이 시작됐다. 또 저희 백운종 대표께서는 이제 시작된다. 시작됐다. 결코 지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백운종 대표께서는 안티이명박 싸움을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 예지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굴복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들이 국민이 역사를 항상 창조했고 그 역사는 국민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 만들어진 역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죠.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었던 역사를 이 검찰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언론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뉴스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구봉기의 생활 경제에서 구봉기 소장님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준비하셨습니다. SPC 문제 그리고 프로빌 문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다치고 또 죽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봉기 소장님의 일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오늘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죠. 이재경 박사의 한신대 민주경제연구원의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입니다. 깊이 있고 그리고 방향성이 분명한 지형점이 뚜렷한 이재경 박사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출연해서 쇼츠를 올렸더니 40만 회가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재경 박사의 눈은 예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촛불집회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강원랜드 김진태 지사가 결국 일으켰다고 하는 레고랜드의 문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정성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재경 박사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는 오늘 정성호 의원이 특별 출연합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의 신복이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온 사람이죠. 사실상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 현재 민주당은 어떻게 싸울 것인지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 정성호 의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9시쯤 저희들이 시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멘터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보다 힘차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와 함께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실 로고 한번 좀 보여주시죠. 대통령실 로고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통령실 로고.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쓴 이것이 지금 1억을 들여서 어느 디자인 업체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1억을 들여서 만든 로고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검찰 로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는 검찰 공화국이다. 우리는 검찰 정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인한 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돈도 결국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썼는데요. 1억이시나요? 국민들 지금 10만 원, 5만 원, 만 원, 5천 원이 없어 힘들어 죽겠는데 검찰 로고와 비슷한 대통령실 로고를 만들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자, 로고 제작업체 공개해서 어떻게 해서 수출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수주 오달 내렸는지. 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뭐 이렇게 자랑이 많은지, 뭐 이렇게 그 서울대 나오고 검찰하면 이렇게 모든 게 다 자기 밑에 있습니까? 예? 검찰하면 이렇습니까? 법무부 장관하면 이렇습니까? 국민을 받들고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나와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걸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라 그러면. 그 김의겸 의원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더 탐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 나 그런 일 없다. 잘못 알았다.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걸겠대요. 그걸 김의겸 의원한테 걸으래요. 예? 자기 공직을 다 걸겠다 그럽니다. 진짜 이 사실이 더 탐사의 취재 내용이고 뭐 증언도 있고 녹취록도 다 나왔습니다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한정훈 장관 법무부 장관만 걸어도 되겠습니까? 공직만 걸어도 되겠습니까? 더 어려운 걸 걸어야지 않겠습니까? 더 소중한 걸 자기에게.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세창 자유총연맹 총재의 녹취록을 제시했습니다. 이 더탐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7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30여 명의 김앤장 변호사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강남동에 있는 청담동 바 그 녹취록 그 더탐사 취재 내용에 따르면 1인당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곳이랍니다. 우리들은 감히 가볼 수도 없고요. 평생 가보지 못할 그런 청담동 바입니다. 제가 액수를 들어보니까 그랜드 피아노와 첼로가 연주하고 거기서 이 더탐사 취재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동백 아가씨 노래를 부르고 새벽 3시에요. 한동훈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자, 참. 그런데 이 내용을 밝히니까 겁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을 겁박했습니다. 걸래요. 자기만 걸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국회의원을 겁박합니까? 국회를 겁박합니까? 국회를 겁박한다는 국민을 겁박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 이 얘기는 우리 정성호 의원이 나오면 더 자세하게 깊숙하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이재명 특검을 제안한 이유는 민생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도대체 맨날 여야가 정쟁에 휘둘리고 말이죠. 윤석열 정권에서 공격하고 검찰이 공격하고 이러니까 우리 여야 민생에 집중하자. 특검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냐. 거시경제까지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자본시장에 기업들이 자금을 지금 조달하지 못해서 긴급구호 이제 와서 50조 원가를 방출한대요. 회사채가 불신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죠. 이제 중국까지 무역 적자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합니다. 가스비는 올라가죠. 전기값은 올라가죠. 물가는 올라가죠. 월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정규직들 고용 불안에 더욱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해고,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자본시장의 불안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못 구합니다. 기업이 회사채 발행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11월 달에 금리를 올린다 그럽니다. 대출 금리, 전세 금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집에서 쫓겨나라는 겁니까? 어디서 우리 가족 식구들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 농민들은 또 아우성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야가 맞대고 매일매일 회의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김의겸 의원 얘기에 따르면은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노래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라고 부정하고 걸겠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게 국회에서 얘기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뭡니까? 물론 국회의원들이 거의 있습니다만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이 문제는 지금 특검 부분에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 그 당시 TV 토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특검하자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과도 연계하지 않겠다. 이거 민생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진심 어린 호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얘기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서 한 얘기 같은데요. 수사를 받는 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이재명 당대표와 그 측근들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수사 쇼핑했습니까? 수사기관을 선택했습니까? 자신들이 쇼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누굴 죽일까? 내일은 어디를 압수수색할까? 내일은 누구를 기소할까? 누구는 내일 소환할까? 이 쇼핑 아닙니까? 검찰이 쇼핑 아닙니까? 당하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쇼핑을 합니까? 쇼핑 가해자들이 쇼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식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김건희 여사님한테 적용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이 영부인의 쇼핑 아닙니까? 소환도 안 받고 있습니다. 조사도 안 받고 있습니다. 감히 검찰과 경찰이 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십시오. 자, 정진상 김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진상,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언론은 쏴대고 있습니다. 막 마치 무슨 돈을 받은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요, 야 진짜 그림표까지 만들어 놓고서요 이렇게 본인들이 부인하고 부정하고 잠깐 나와요, 한 줄. 그래서 제가 한 서너 줄 갖고 왔습니다. 정진상 부원장, 유동규가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 주장, 허구 그 자체다. 이미 검찰과 경찰의 소환에 응해서 수차례 조사받았다. 지난 9월 16일 압수수색, 핸드폰 빼앗겨서 출국 금지도 당했다. 검찰 소환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김영 부원장, 갑자기 체포됐어요, 현행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정치자금이요?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나 뛰어서 갑니까? 그런 정치자금 여태까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비밀리에 만나서 주죠. 근데 법원은 이 구속을 영장을 승인했습니다. 8억 원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고. 검찰 조작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눈뜨고 지금 보고 있는 광경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됩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이재명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진술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 부원장,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저희들 조금 뒤에 정성호 의원 모시고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 그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